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죠. 왕쇄강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왕쇄강약 도대체 뭐야?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왕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아주 이제 왕성하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한번 해보죠. 왕이란 말은 내가 아주 왕성하다. 어떤 내가 왕성했으니까 점점 이제 내가 약해지겠죠. 약해지고 그리고 아주 쇠약해지고 그리고 왕하기 전에는 이제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점점 강해져서 아주 왕성하다가 그다음에 약해졌다가 아주 쇠약해진다. 결국 우리들 사람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 어린 시절이죠. 이제 뭐 이렇게 청소년 뭐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고 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것이고 약이라는 거는 이제 뭐 60세 이후 노인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 한 뭐 80 이제 아주 내가 쇠약해진 이제 그런 이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삶도 결국 이렇듯이 사주도 이 사주도 이제 결국 왕쇄강약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사주에서 이제 왕쇄강약을 보는 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운에서도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행운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오른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관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의 글자의 왕쇄강약을 어떻게 보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다른 게 이제 아무것도 이제 되지가 않죠. 자, 우리가 화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에는 천간의 글자가 이제 병하고 정 두 개가 있죠. 병정화인데, 자, 이게 한여름일 때. 그러면 지지의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12자밖에 없다 그랬죠.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임, 묘, 진, 그다음에 사, 오, 미, 신유술. 신유술, 그다음에 해자축. 해자축. 이렇게 아무리 글자가 많아도 12개밖에 없습니다. 임, 묘, 진이라 그러면 우리가 봄이죠. 보통 그다음에 사오미라고 그러면 여름입니다. 그다음에 신유술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을이죠. 해자축이라고 그러면 겨울이에요. 요 날짜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1, 2, 3월 달 요거는 이제 4, 5, 6월 달 음력이죠. 7, 8, 9월 달, 10월, 11월, 12월 달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화라 그래도 내 사주에 이제 화가 있어요. 요렇게 화가 있다. 안 그러면 이제 요 사주에서 제가 일단은 화일주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를 유치하지 붙네. 아이고. 자, 요 사주에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이렇게 사주를 입력을 해도 돼요. 예, 입력을 해도 이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이렇게 화가 나왔죠. 예, 화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사주에 화가 있어요. 이것도 또 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화가 있다 해도 화는 이제 천간의 글자 병하고 정이에요. 이거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무게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주 왕성하냐, 쇠약하냐. 강하냐 약하냐 왕쇄강약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화의 무게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를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밑에 글자. 요 대운의 밑에 글자.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밑에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임묘진 사오미 그다음에 신유술 그다음에 해자축 아무리 많아도 1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묘진을 우리가 보통 목, 요거는 이제 화, 요거는 이제 금, 요거는 이제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화가 내 이 화, 이 글자 이 화가 사오미 화일 때 같은 화를 만났을 때는 힘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망하겠죠. 같은 화를 만나면 이거는 힘이 아주 왕성하다 해가지고 왕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한겨울 술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겨울에 불은 어떻죠? 힘이 약하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힘이 아주 쇠약해진다 그래요. 쇠. 그러면 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생화. 화한테 이제 연료를 주는 거잖아요. 나무를 띄우니까 불이 더 활활 타죠. 요거는 점점 힘이 강해진다 그거예요. 가을에는 나무가 어떻게 되죠? 쪼글쪼글쪼글 하면서 이제 점점 말라 비틀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약해진다 그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이제 같은 화라 그래도 내 일간 화화 이게 지지의 글자 따라 가지고 그 힘들이 왕해지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을 내가 아는 것 같은가 하고 알 것 같아. 나 그 뭐 충분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거 하고 확실하게 몸에 체화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거는 그 아는 거 아닙니다. 예, 아는 것 같을 뿐이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글자 있는 이 똑같은 활에도 그 힘들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기 요 지지의 이 글자 가지고도 힘을 받고 대운 이 글자 가지고도 힘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해운에서도 요 화들이 힘을 받게 되죠. 요게 다 힘을 받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똑같은 화라 그래도 이게 얼마나 이제 쎄하냐, 약하냐, 강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왕세 강약이 도대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거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350시간 전문가학습 패키지에 보면 초급반에 이제 제가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왕세 강약 요 한번 일단 들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불리게 되죠. 희신이 있느냐? 희신이 있느냐? 힘이 없어 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죽을 집중이 쓰고 사람을 돈이 되고 저요. 일간의 능력이 또 삭삭삭 바뀌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내나 12형성이 똑같은 원리를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쉽게 진행이 자, 요렇게 금생은 점점 내가 이제 왕세강약에 대해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강의를 저는 한 10번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왕세강약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왕세강약을 보고 난 뒤에 바로 이 희신귀신, 구강 희신귀신을 바로 보십시오. 여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왕세강약을 공부하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왕세강약을 한 10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보면 왕세강약 이론을 몸에 완전히 익혀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10번 보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10번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일이면 10번 다 보잖아요. 그럼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왕세강약은 정말로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좀 잘못했다 하기가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왕세강약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시고 또 다른 거 공부하시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요거를 공부하고 나면 육신의 희신귀신을 이제 처음부터 이 희신귀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희신귀신을 결정을 내린 거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요걸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육신은 희신 이제 희신이라는 거는 운이 좋다. 이제 귀신이라는 거는 운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보는 거는 결국 운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해도 실제로 사주 절반은 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절반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 이론은 연결이 돼 있다. 요걸 충분히 알아야만이 요거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역학 공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딱 정확하게 길을 알고
가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모르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러면서 막 헤매고 달매고 뭐 이러다 보면 뭐 그렇게 헤매고 달매는 사람이 5년, 10년이에요. 역학 공부를 5년을 해도 잘 모르겠다. 10년을 해도 지사주도 못 본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역학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역학 공부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거, 중간 거, 뒤에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알고 이제 그걸 다음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걸 알고 또 그 다음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이렇게 가는 거죠. 부산에 사는 사람이 이제 서울 지리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영등포 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꼬불꼬불꼬불 계속 몇 시간을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제 빠른 길로 해가지고 길을 알려주듯이 역학도 요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공부하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재미가 납니다. 이 하나하나 늘어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왕세강약은 육신을 활용하는 할 때 육신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운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때 왕세강약이 결정적인 이론이 됩니다.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육신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이제 보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